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합니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해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도 오늘 광주에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초대 내각 인사들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참모들과 당정 인사들을 대거 이끌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간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초안에 없던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5.18 기념사에서는 통합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기념사는 그 윤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안부터 다 썼던 겁니까? 아니면 에디팅,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삭을 한 겁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지우고 또 지우기를 7차례나 반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를 지운 겁니까? 아니면 부분을 지운 겁니까? 초안을 바탕으로 좀 초안을 바탕으로 계속 수정을 거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태고하는 그런 모습하고 예.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연설문이 클로즈업된 사진 등이 일부 매체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 사진 출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 연설문 작성 장면을 찍어 유출을 하면서 자기 위상을 과시하려 한 이 참모가 누구냐. 이 참모를 경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그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장면은 역시 이물며 행진곡을 재창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 대통령과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손 깍지를 끼고 흔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그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흔드는 그 장면이 좀 약간 이색적이었어요. 또 윤 대통령은 양 옆에요. 예. 뭐 5.18 유족 박금숙 씨 그리고 황일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회장의 손을 잡고 이제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보수 정부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재창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매년 참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기념식 일정을 마치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5.18 유족들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5월 정신을 받들어 잘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기념식을 마친 다음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옆에 어제 저희랑 인터뷰했던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있던데 오늘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갔죠? 많이 참석을 했고요. 예. 일단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예.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념사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5.18 광주를 폄훼하고 혐오의 발언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이런 분들부터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5.18 뭐 진상규명이라든가 명예회복과 같은 핵심 의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기념식 어떻게 보셨는데, 진 작가님? 예, 오랜만에 아주 좀 바람직한 모습을 여야가 함께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에서 이상한 사람들 초대에다가 막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그 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 야당이었죠. 야당 의원들만 부르고 예. 재창을 못하게 했던 이런 데서 완전히 그 보수 정당에서 5.18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끌어가는 것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5.18은 너희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래 5.18 우리들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너희들의 것이라고 폄훼했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 것이다라고 사유화해서 그걸 가지고 남을 갖다 배척하는 배타적인 통합이 아니라 배제의 무기로 사용해왔던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 두 경향이 오늘을 계기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 근데 사라지진 않겠죠. 예, 뭐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그럼 왜 안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큰 담을 허물고 앞으로 한 발 전진한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아주 잘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리는데 모든 것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두환은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고요. 예, 이순자는 아무 말도 없이 또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누구이고 그 가해자들의 진솔한 사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말고를 할 텐데 예. 예, 사과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5.18 광주 유족들에게 이 당신들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해라고 말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 작은 아쉬움을 남겨. 국민의힘이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계속 또 뭐 자꾸 진상규명 얘기하는데 밝혀질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신이 전지적 뭐라고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닌 이상은 뭐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누가 발포 책임을 그 발포의 명령을 갖다 구체적으로 누가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책임자가 전두환 노태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거기서 또 뭘 또 밝히고 그러니까 뭘 밝히겠다라고 정말 규명해야 할 게 뭔지를 얘기를 하고 그럼 규명하는 방법이 뭔지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상대를 가해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5.18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군 발포가 군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서 즉 문재인 정부가 돼서 40년 만에 해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 외에 자잘하게 남아있는 진실들이 마지막으로 규명되는 절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규명 했는데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뭐가 되냐면은 유족들의 그 고통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뭐 관련 이슈는 그 2부에 그 5.18 시민군으로 참여하셨던 양동남 씨를 연결을 해서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하자마자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오늘 부활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데요. 이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 예. 검사, 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 경찰과 같은 48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설치가 돼서 각종 금융 범죄를 전담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저승사자들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폐지가 됐었던 거죠? 2020년 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예. 남부지검은 46명 규모였던 이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 및 조직을 재편을 하면서 검사, 검찰 수사관 그리고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을 검사실에 이제 좀 증가해서 배치를 했다고 밝혔고요. 예.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예. 오늘도 검찰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이 됐고요. 예.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그리고 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조국 수사를 총괄을 했던 그런 인물로 언론에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검찰국장에는 또 친윤으로 분류되는 신자영 검사가 임명됐다라는 그렇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그 박지문 의원을 연결했으면 짚어보고요. 조금만 더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러한 인사 속도나 내용을 보면
결국 여야 정국은 냉각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20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제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처리 여부가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조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다만 민주당도 고민은 있습니다. 어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첫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할 경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걱정을 어린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에 총리에 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방침을 정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이 강행됐고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자,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불과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협치를 예약했던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치는 말뿐이다. 검찰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을 다 검찰 출신들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국정원의 기조실장까지도 친윤 라인의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겠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주요 보직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검찰 출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런 적이라면은 어떤 대통령과 그러니까 특정 측근 라인이 임명된 특정 적이 없었다 기관 출신 사람들이 주요 보직과 이런 것들 다 차지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검찰식 또는 검찰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배력 행사, 영향 행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검찰공화국,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치명적인 문제나 팩트를 뭔가를 대고 비판한 게 없다. 결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허점이나 준비 부족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인사청문회 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죠. 예. 뭐 딸의 스펙 쌓기가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최근까지도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된 거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인정했었던 뭐, 그 당시 뭐 위법이 아니라지만 다운 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예. 그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이 했던 수사 지휘 경우에 명백하게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혐의 같은 것들이요. 명백하게 그렇게 혐의가 나오고 그래서 구속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혹과 네. 또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통제해야 되는 입장인데 명백하게 수사 결과 나온 것도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부적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뭐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 작가님 그 청문회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이제 청문회 이전보다 그
적격이다라는 의견이 좀 높이 올라갔고 지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그 취임식 동영상 같은 경우가 지금 히트수가 100만을 넘었거든요. 일종의 팬덤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청문회는 통과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글쎄요. 뭐 여론조사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긴 하지만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뭐 부적격 여론이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임식 영상이 뭐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아, 뭐 팬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팬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혹들이라든지 부적격성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 같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소한 것들이 많고 그 딸의 스펙 같은 건 아직 행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사문서가 행사가 안 된 상태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호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평가가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딱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부적격 의견이 적격보다도 두 배 정도 높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국민청문회에서 이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이 또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대필 논란이라든지 표절 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기 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법적인 논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대필이라든지 표절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옛날에 그게 위조된 사문서가 행사됐는데도 그때 억지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펙을 쌓은 것이 대학 입시를 겨냥한 건 아니다. 개인적인 어떤 학습 과정을 아카이빙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예. 뭐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하버드대 입시 요강에 딱 맞춘 그런 주제의 논문, 물론 본인의 에세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추후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이제 그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청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걸 무조건 다 가볍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그래서 임명이 됐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를 오늘 했습니다. 주요 검찰 핵심 간부를 인사를 냈는데 네.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자영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네.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송경호 검사가 내정되는데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친윤 라인을 대거 이제 요직에 배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공무원 사이에서 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데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들 또 요직에 또 고집스럽게 다 배치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사가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하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후에 그렇게 검찰이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좀 되고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 또 하나 특이점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이제 취임사에서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네. 이 역시 또 메시지가 있는 인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검찰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수사를 대부분 해야 된다. 또 경찰 쪽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이나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 팀을 부활시켜서 이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사건들을 좀 정치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측면도 좀 있긴 있고요. 그 정치적 네. 수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 예, 연루 의혹에 적기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그럼 이 역시 정치적 수사로 이미 의원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지금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라임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초기에 수사될 때 이제 보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저희 당 쪽 관련자만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윤곽근이라는 분이 또 계셨던 거죠. 예. 전혀 그거는 보고가 안 됐었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라임 관련된 사건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옥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진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예.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데요. 원래 전파진흥원에서 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진정을 한 거죠. 근데 무마가 됩니다.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괜찮다 하면서 대거 이제 투자를 하게 됐다가 많은 피해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예. 나중에 봤더니 전파진흥원에서 진정을 넣었던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전파진흥원이 문제 제기했을 때 왜 사건이 무마가 되고 제대로 안 됐는가. 이런 예. 것도 좀 균형 있게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라임 같은 경우도 김봉현 씨 뭐 진술도 그렇고 사건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지검장 출신의 특수부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 데리고 가니까 세 명 검사 데리고 나서 룸사롱 같이 가서 술 먹고 이 중에 하나가 팀장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팀장이 되는 과정 등이 있었는데 네. 96만 2천 원이 뭐니 해서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들 네. 징계가 되는 과정 법사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한다고 하셨는데 사과는 받으셨는지 사과를 안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은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라서 이제 불안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옵티머스 건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1차 진정이 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점검이 안 됐으면 지금 점검이도 확률도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사 지휘를 했었죠.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알겠습니다. 설치하고. 근데 그게 예, 의원님 너무 많아 좀 시간이 없어서요. 딱 하나만 여쭙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청문위원단 차원에서는 이제 부적격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예.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과 연계돼서 민주당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원래부터 이제 연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안덕수 총리 후보자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중심되게 토론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짧게 얘기해 볼까요? 증권범죄 압수단 부활의 의미와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진작까지. 라임 옵티머스 그때 우리 이제 피해자인 김한석 씨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봉현 위에 누군가 있는데 수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그 감옥에 있는 누굴 해가지고 장난을 좀 쳤죠. 그래서 기껏 나오는 게 100만 원 이하짜리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아니 그걸 준비 수사를 덮어주려고 한다면 몇 억이나 몇십억을 받고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족보팔려고 뭐랄까 술 대접한 거 이거 아주 사소한 부분이잖아. 이걸 가지고 본질을 갖다다 뭐 가려버렸단 말이죠.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랬죠. 사실. 민주당 쪽에서 김봉현 씨한테 뭘 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주당 왜 쪽에서 민주당 껴놓으세요? 김봉현 씨 혼자 한 진술인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검찰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니 룸사롱 가서 술 먹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까? 아 잠깐만요. 그거 자체가 물론 그건 문제인데 그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김봉현 위로 하나도 수사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청와대가 끼어 있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말이죠. 유수의 증권사들이 네. 다 개입했는데 마음을 해주시죠.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자, 하시는데 금융감독원에 있는 그 행정 그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이 청와대로 파견 나와 있던 행정관이어서 청와대가 직접 연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청와대라는 청와대의 명함을 보는데 안 믿을 수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 그다음에 그 팀에 그 사람을 껴놓은 건 뭐 보고 껴놓은 겁니까? 청와대를 보고 껴놓은 거죠. 네.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예, 대검사장의 이원식 예, 검사 이 사람 특수통으로 한동훈 검사의 동기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씨도 특수 2부장 출신이고 검찰국장으로 한 신자영 씨도 특수 1부장 출신입니다. 모든 검사들 중에서
특수부를 전원 기용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폐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수사를 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소식 짧게 전해주실까요? 토요일인 21일 오후에 90분간 한미 정상회담 진행을 하고요. 예. 회담은 용산 대통령 5층 집무실에서 일단 진행을 하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을 합니다. 음흠. 키워드는 경제 안보하고 안보 이렇게 하루씩 공동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루씩 그렇습니다. CNN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때 뭐 ICBM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말까지는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네요. 뭔가 현안이 급하다는 의미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이라든가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미 정상회담 의제 또 언론에서 또 정부에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대로 그 부분 또 나중에 같이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